오늘은 간단하게 작업실에서 촬영하러. 그릇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빵이나 이런저런 것을 사서 갑니다. 작업실 촬영이니까 인센스도 피우고 잔잔한 기분으로 해요. 스튜디오에 가지 않으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것. 사실 스튜디오는 마지막 한 시간 나오면 정말 전쟁이에요. 캐리어도 써야 하고 놓고 가는 거 없나 확인도 해야 하고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허둥대요. 이때는 곰돌이랑 빵에 빠졌을 때라 온통 두 가지로 가득합니다. 연노랑색 귀엽죠? 끝나고 바로 헬스 가려고 운동복 입고 다니던 시절, 다음 주부터는 다시 헬스를 다닐 거예요. 커다란 원형 테이블 위에 소품을 올려둡니다. 잼과 위스키는 사놓고 소품으로만 써요. 점심 먹을 때 잼이 떨어지면 자린고비처럼 저 잼을 바라보며 먹습니다. 패브릭 포스터. 캘린더는 개인적으로 패브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정한 숫자의 나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나요? 원래 핀으로 고정해야 했는데 제가 핀을 두고 와서 대충 뭐 바늘로 힘써서 고정하려다가 양면 테이프로 합의 봤습니다. 빵이 가득하면 기분이 좋아요. 최근에 되게 충격받은 건데 저는 빵이나 주스가 있으면 진짜 무조건 구경하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주스 코너를 늘 기웃거립니다. 근데 언니가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스를 구경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보는 건데 세상에 주스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카페 가서 케이크 주문 안 할 거여도 케이크 근처는 막 서성인 게 되잖아요. 이건 중력과도 같은 이치인데 어째서? 참고로 언니는 와인 코너를 그렇게 기웃댑니다. 향초, 은은한 복숭아 향수? 그런 향이 나요. 봄과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마지막 촬영까지 끝마치고 다 식은 숲으로 저녁을 먹어요. 촬영할 때는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정말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로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나의 사랑 마켓컬리. 아마 마켓컬리 없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 깨달은 건데 저는 식재료를 쌓아두고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저거를 꼭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게 있으면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가득 채워놓으면 그 하루 이틀은 되게 뿌듯한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충 파스타 샐러드 먹고 진지하게 머리 말리는 시간. 머리가 억센 편이라 드라이할 때 공들이지 않으면 푸석함이 장난 아니에요. 최근엔 또 펌을 망쳐서 머릿결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도 생머리 되고 싶다 진짜. 작업실 촬영본을 확인하고 보정하다가 저녁 약속을. 삼성역에서 노는 게 좋은 요즘입니다. 바쁜 도심을 본다는 건 언제쯤 들릴까. 기대 많이 했는데 그냥 그랬던 일상정원. 인테리어는 예뻤지만 역시 샤브샤브는 온천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애는 최애야.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최근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 세상은 훨씬 넓어졌는데. 옛날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묵해진 건 아닙니다. 2차로 또 카페 가기. 근데 확실히 변한 게 있다면 옛날에는 친구랑 프랜차이즈는 절대 안 가고 무조건 예쁜 카페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까운 데에 가요. 집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건 샤워하는 시간. 샤워 끝나고 온몸에 수분을 충전하는 게 좋아요. 팩하면서 로션이랑 오일을 잔뜩 발라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랜 시간 밖에 있으면 못 씻어서 초조해져요. 실시간으로 건조해져서. 베개에 허브 미스트를 가득 뿌린 상태에서 밤을 보냅니다. 머리맡엔 뭐가 없는 게 좋은데 점점 살림살이가 늘어만 가고 아이패드로 다이어리를 작성해요. 운동복 촬영을 할 때였는데 이게 애매하게 기억이 힘들더라고요. 화면상으로 레깅스 어두운 색은 다 똑같아 보여서. 아침 먹는 습관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충 따뜻한 꿀차로 협의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얼음물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해 좋은 날엔 원단 촬영. 얼마 전에 리즈 클로젯이 아닌 그냥 운동복 촬영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나 원단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오랜만에 진짜 신이 나더라고요. 무엇이든 입어보고 만져보고 체크해보는 건 참 재밌어요. 하나 빠지면 그것밖에 안 보여서 요즘은 소품샵에 너무 열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봄 원단 확인 중입니다. 얇은 티셔츠와 머메이드 스커트가 다음 업데 최애예요. 촬영하다 마켓컬리 시킨 거 생각나서 마켓컬리 뜯기. 항상 아 열심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식사부터 신경 쓰게 됩니다. 치즈는 있으면 어떻게든 먹게 돼서 좋아요. 그릭 요거트도 그렇고 시리얼이랑 요거트, 꿀 이거 세 개 같이 먹으면 천국. 두부그라탕 불닭 맛은 진짜 너무 매워서 놀랐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베이글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사랑하고 포장만 뜯어서 전자레인지 넣으면 되니까 오늘은 두부그라탕으로 점심을. 볼로네제 소스 너무 좋아요. 스파게티도 무조건 토마토. 오일은 안 돼. 거래처에서 택배로 받은 옷도 뜯습니다. 이전엔 레이스를 정말 좋아해서 레이스가 없는 옷을 입은 날은 어쩐지 허전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촉감이 우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리브는 그 와중에도 놓치를 못하고. 이건 운동복, 쿨링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 거래처에도 있더라고요. 몇 개나. 체크해보니까 진짜 기능성이라 다음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땀 많이 흘린 날에 입기 좋습니다. 러닝 시간 길게 하는 날에 자주 입었어요. 핑크가 쿨핑크더라고요. 저녁은 성대하게 먹습니다. 계란프라이에 베이컨, 그리고 베이글과 사과. 치즈는 저렇게 깔아두면 베이컨 열기로 녹아서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담백한 모짜렐라 치즈인데 슈레드도 요즘엔 맛있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는 고구마 구웠을 때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계란프라이는 버터를 잔뜩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건강 때문에 조금 생각해요. 옥수수 베이글을 구워서 접시에 합류시켜요. 자르면 멋질 텐데 또 귀찮아서. 사실 에어프라이기도 잘 안 씁니다. 언니가 구워달라고 막 울어서 구운 거예요. 사과는 반쯤 힘으로 자르게 돼요. 대체 어떻게 써는 거지? 맨날 절반 열심히 칼에 넣은 다음 나머지는 그냥 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강연해줘만 가고. 계란프라이에 옥수수 베이크를 찍어 먹는 건 언제 먹어도 맛있다. 오랜만에 하는 독서.
저 초등학생 때 재밌게 읽었던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이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결제해버렸습니다. 90년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만화책. 평온하게 보냈던 한 주였어요. 그럼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